무릎으로 세워진 교회, 부산 수용로 교회 설립자인 고 정필도 원로 목사님이 지난 3월 별세했습니다. 오늘은 정 목사님의 목회를 회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이 자리에 부산 수용로 교회 이규현 담임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한국교회 거목이신 정 목사님 별세 소식에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추모가 있었습니다. 정필도 목사님이 생전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목회 방향에 대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원로 목사님은 뭐 강조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는 무엇보다도 기도의 목회였지 않나. 무릎으로 일평생 이렇게 목회를 해 오셨습니다. 강단을 목회자가 눈물로 이렇게 다 적시는, 그러면 눈물로 적셔야 교회가 찬다. 이런 말씀들을 늘 하셨고, 기도를 강조하는 뭐 목회자는 다 기도 강조하겠지만 실제로 기도로 사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온 생애 전체가 사실은 기도가 목사님의 삶의 전체를 끌어가는 그런 핵심적인 것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마다 반드시 응답받고 행동하는, 어떤 결정이든지 스스로 하지 않고 나는 교육 전도사다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100% 순종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모든 성도들도 기도로 해결해 가려고 하는 것이 교회 사역에 문화화되어 있다 하는 것이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네, 목사님. 정필도 목사님은 서울에서 출생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연고가 전혀 없는 부산에서 목회를 시작하셨는데요. 불교 도시인 부산을 기독교 도시로 만들었다고 들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용도교회가 1975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75년도만 해도 부산의 교계의 상황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면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고, 그런데 한 교회의 성장으로 끝내지 않고 원로 목사님이 가지신 철학은 부산 교계가 연합해서 함께 성시화하고 또 부산 복음화를 하겠다는 그 열정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 목회자들을 일으키고 연합하고 교회들이 하나 되고 또 합심해서 대형 집회들을 이뤄내면서 부산 교계는 어느 도시보다 성시화가 빠르게 일어난 도시고 모범적인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교계 연합 또 대형 집회 등을 통해서 부산의 기독교 인구가 지금 다 침체고 약화되고 있는데 부산은 유일하게 최근까지 전수조사를 해보면은 복음화율이 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원로 목사님이 부산 성시와 복음화를 위한 열정의 열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사용하셨다고 믿습니다. 네. 부산 지역 영적 흐름을 바꿔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정필도 목사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삶을 통해 나눈 메시지가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은 이번에 마지막 병상에서 숨지시기 직전에도 유언을 남기셨을 때도 적당히 살지 말라, 이 말씀이 굉장한 울림이 되었습니다. 적당히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삶을 승부를 내는 그런 아주 일사각오의 신앙을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남겨주셨는데, 사실은 마지막 숨지기 직전에 의학적으로도 쉽지 않은 상태인데 아주 강력한 유언을 남기셨고, 적당히 살지 말라는 그 말씀은 사실은 목사님 당신의 삶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80이 넘으신 노구에도 불구하고 온 세계를 다니시면서 아주 뭐 몸을 던지셨습니다. 몸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삶 전체를 바치시면서 헌신의
오셨던 그 삶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아마 우리 모든 교인들이 아마 그것을 본받고 지금 결단하고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순교적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에 이거 아마 목사님이 남겨주신 유언이고 우리 온 성도들도 그렇게 살려고 결단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 네, 목사님. 늘 기도로, 삶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본을 보이셨던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부산과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영적 리더로서 수용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용로 교회는 이제 지역의 교회로서의 한 교회로 존재하지 않고 공공성, 이 도시 안에서 수용로 교회의 위치는 이제 부산 교계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도 마찬가지고 대형교회가 가지는 책임, 공적 자산으로서 주변의 교회들을 살리고 또 부산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 우리 원로 목사님 남겨주신 그 유언과 유지를 잘 받들어서 성시화를 더 견고하게 하고 또 이 성시화는 결국은 대형교회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교회들이 함께 연합해서 일어나는 일에 계속해서 우리는 스포트하고 어느 도시보다 부산이 더 뜨겁게 기도가 달아오르고 최근에도 우리가 기도 컨퍼런스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DNA를 우리 주변의 교회들과 함께 나누고 독점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한 교회 성장이 아니고 주변의 교회들이 잘 성장하도록 하는 일에 특별히 지금 굉장히 쇠퇴하고 있는 한국 교회에 좋은 영적인 도전을 끼치고 또 함께 섬겨서 한국교회가 일어나는 일에 기약에 쓰임 받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달려가려고 그렇게 결단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목회 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CTS 영남 일본부였습니다.